신유기도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작년에 쓴 신유기도 수첩이라는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는 강의는 그 성경적인 원칙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큰 틀에서 나누는 것이고 실제로 신유기도 현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여러 요령에 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신유기도 수첩이라는 책을 써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gcares.kr, gcares.kr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유사역의 부르심과 갖춰주심과 보내심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제일 중요한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바로 그 기도문.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거의 매일 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오래된 한국말이라서 요새 한국말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소리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영어로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Your kingdom come. 여기에, 나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런 기도입니다. 원래 중동지방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자세를 취했다고 하더군요. 서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두 손을 향해서 받는 이런 자세. 무릎을 꿇는 것은 유럽 전통입니다. 중근동 전통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휘저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자세가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고혈압 환자 그리고 경추 척추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꼭 이런 자세로 기도하도록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자세를 취하는 순간 그 현장에서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목이 다쳐서 전신마비가 된 그런 환자들 저희 집회에 오시면 꼭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보시라고 권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늘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기도를 합니다. Your kingdom come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대리인은 여기 너의 천국이 맺다.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Your kingdom come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대리인은 여기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는 또 무슨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즉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과 치유사역은 동의어입니다.
치유사역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나라에 임했다. 치유사역과 동요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함부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벌써 저희의 이 교과 과정을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기까지 저희를 믿어주신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또 확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까지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치유사역을 하라고 이까지 불러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이로 우리 순진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믿는 이 순진한 양을 그 나쁜 교활한 꾀가 잔뜩 있는 그 흉폭한 이리 가운데를 보내실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19년 봄 다섯 번의 강의로 한국에서 한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치유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치유사역을 같이 하겠다 고 나오신 분이 70분 계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겨우 1시간 정도의 강의 5번으로 무슨 결과가 있을까? 저는 사실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인이 나도 신유사역에 참여하겠다라고 나오셨을 적에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면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냥 허허벌판으로 격렬한 전장으로 그냥 나가서 대강 전사하라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갖추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할 능력으로 허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전쟁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전장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사역으로 불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불러버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설명이고 표적이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치유사역 시작할 때 나도 치유사역 하겠다라고 오신 분들 가운데 한 반 정도가 그러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어떤 분이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촉이라고 할까요? 말씀의 은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발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신앙의 선배가 이제 신앙의 후배들한테 선배로서 내가 보기에는 네가 그런 사역을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서제스트 해주고 충고해주는 그렇게 해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을 때 경험인데 저는 1983년에 미국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저기 이제 부흥회도 다니고 또 여러 목사님들 강의하시고 할 때 이제 참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뭐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나 존 인버 목사님이나 등등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창도 신부님이나 최사실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안수 받을 때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신화적인 존재가 되셨더라고요. 참 놀랬던 것이 한국에 왔더니 그 존 인버 목사님 그 사람을 전공하는 교회사 전공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던 그것이 벌써 교회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너무 놀랬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오늘 치유사역 하시겠다고 모이신 분들 저랑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안수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2019년 그때 그 저 허름한 그 친구 저 김영수라는 그 친구가 안수해 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주 전설적인 신화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이런 말을 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적으로 꼭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그 제자 이런 식으로 입과 입, 손과 손 이런 식으로 1대1로 전달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어떤 신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족보가 넌 누구한테 안수 받았어? 넌 누구한테 안수 받았어? 이렇게 따져보면 그 족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세계 여러 군데 가서도 이런 식으로 넌 누구한테 안수 받았지? 넌 누구한테 안수 받았지? 이런 식으로 족보를 따져보면 굉장히 먼데 있는 나라에서 우연히 만난 크리스찬인데도 금방 연결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 이상하게 참 묘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선배들, 치유사역을 많이 해본 선배들과 같이 그분들의 보호 속에서 같이 연습도 하고 같이 실수를 해야 됩니다. 그 보호 속에서 실수하는 경험이 없으면은 보호 속에서 실수하는 그런 기간이 없으면은 나중에 정말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치유사역을 많이 해보신 선배님들과 같이 연습하고 같이 실수하는 그런 기간을 꼭 충분히 가져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그냥 맨몸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무기를 주어서 보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듯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저희 몸에게 붙여주셔서 그리고 나서 내보냅니다. 그냥 맨몸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갖춰주심 없이 그냥 나가겠다. 그건 만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아무 준비 없이 해도 된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한 사업이나 학업이나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제 선교사나 해야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학식으로나 그리고 영적인 능력으로나 튼튼하게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가도 전사합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단지 다른 일을 하다가 실패했던 그 이유 하나로 어선교사가 되어 그런 이유 하나로 목사가 되어 택도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따르는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가겠다. 일은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르심, 갖춰주심, 보내심, 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나가겠다 이런 것도 잘못된 태도이고, 아, 일단 갖춰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나가겠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부르심, 갖춰주심, 보내심, 이 세 개가 거의 그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긴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치유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을 계속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 봄 7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 이것이 700명이 되고 7000명이 되고, 제가 한번 정말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런 멋진 치유사역이 되도록 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런 팀이 되도록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에 큰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마치기 전에 개인적인 고민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약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임상실험이, 또 어떤 과학자가 어떤 국가에서 허가를 맡은 상황이, 그리고 증거가,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은 기도만 하면은 낫는 케이스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참 고민됩니다.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보이려고, 과학적인 증거를 내려고 막 노력하다가 갑자기 잠깐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과학적으로 신용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모두 수포로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유집회도 꽤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적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참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제품을 드시면 금방 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제품을 드세요 이런 권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이름 대고 장사를 하는 것 같아서, 약장사 하려고 예수님 이름을 드리는 것 같아서 참 고민됩니다. 또 하나 고민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꼭 이제 어떤 공사를 땄으면 어떤 회사와 어떤 협력 관계를 꼭 맺고 싶은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또는 그분들의 부인이 굉장히 큰 병이 있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적에 저거 내가 기도하면 낫는데, 이런 믿음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적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도 후회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나면은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엉망이 되겠다, 그렇게 후회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신유사역과 관련해서 제가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매 순간 진실되게 얘기만 해. 그런 충돌이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우리 제품 설명하다가 기도 얘기를 하고 또 신유 치유를 하다가 우리 제품 얘기를 하고 또 비즈니스 교섭을 하다가 위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일 가운데 그것이 엉클어지거나 충돌이 되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정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관련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엘레오틴 파킨슨, 엘레오틴 치매, 엘레오틴 당뇨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실제 이름이 나오고 실물 얼굴이 나오는 그런 체험담이 5,000개 정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마 5,000개보다 더 많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체험담에는 기도했던 얘기가 나오고 어떤 체험담에는 저희 제품 드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와 저희 제품 이제 여기에 관한 체험담과 간증이 섞여서 나옵니다. 사실 엘레오틴이라는 말 자체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불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도 낫게 해주시고 난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실물로 유튜브에 그런 체험담이나 간증을 올려주시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많은 분이 그렇게 올려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